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MBS 뉴스입니다. 우리 대학에서는 지난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각 단과대별로 신입생들을 맞이했는데요. 그 자세한 내용 김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월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학교는 본격적으로 18학번 신입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 이번 2018학년도 신입생은 인문 캠퍼스 총 1,570명, 자연 캠퍼스 총 1,480명, 양 캠퍼스 총 3,050명이 입학했습니다. 각 캠퍼스의 신입생들은 각 캠퍼스 시험 일정에 따라서 시험을 먼저 치른 후에 각각 명지대학교 교회 채플관에서 진행된 입학식에 참여했습니다. 좀 시골에서 와가지고 아직 적응하는 게좀 많이 힘들어요. 동아리 많다고 해서 그냥 재밌는 동아리 활동하고 싶어요. 대학생이 되신 소감 낯설지만 재밌을 것 같고 기대됩니다. 명지대학교에 와서 생각해보려고 했습니다. 입학식이 끝난 후 신입생들은 각과 학생회의 인솔에 따라서 과별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후 인문 캠퍼스는 다음 날인 23일, 24일 이틀 동안 각 단과대별로, 자연 캠퍼스는 28일 채플관에서 통합하여 OT를 진행했습니다. 개강을 한지 일주일이 되어가는 지금, 20대의 첫 시작을 대학에서 시작하는 18학번 새내기들의 넘치는 패기로 다시 한번 캠퍼스의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. MBS 뉴스 김준영입니다.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